초급자를 위한 3D Max 플러그인 MCG 스크립트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시간으로는 쿼드스케터라는 MCG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쿼드스케터를 검색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페이지가 개발자 페이지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한국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MCG라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MCG의 쿼드스케터 1.5를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부분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고, 사용 방법은 동영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보셔도 사용하기는 편합니다. 간단한 원리를 살펴볼 건데, 일단 다운받으셨으면 설치를 해야겠죠? MCG의 설치는 스크립팅 첫 번째에 있는 MCG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클릭, 여러분이 다운받은 폴더가 있겠죠? 이 폴더에 있는 쿼드스케터 그리고 인스톨 하시면 이 툴에 대한 설명이 보이게 됩니다. Yes를 하시면 설치가 되겠죠? 설치가 완료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OK 하시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쿼드스케터는 간단하게 사각면에 특정 3D 물체를 배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플랜을 하나 만들고 플랜의 개수는 하나로 만들게요. 여기에 주전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주전자를 이 플랜에 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랜을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쿼드 스캐터를 적용합니다. 쿼드 스캐터는 모디파이 패널에서 모디파이어 리스트 그리고 Q자를 누르시면 쿼드 스캐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적용하면 메뉴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다 똑같은 메뉴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뉴에서는 여러 가지 소스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곧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있는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주전자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주전자가 플랜에 나타나게 되고 그 플랜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라진 플랜을 보이게 하고 싶으면 딜리트 오리지널 페이스를 보이게 하시면 플랜도 다시 볼수 있습니다. 면이 삭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옵션이 있는데 로테이트 옵션을 이용해서 방향을 차례대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0번부터 3번까지 사용할 수 있고 랜덤을 선택하게 되면 불규칙하게 각도가 회전됩니다. 쿼드이기 때문에 네 개의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회전하게 되죠. 그리고 위에 있는 시드라는 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 형태인데 랜덤을 선택했을 경우에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패턴이 계속 바뀌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현재 있는 플랜은 아이디 1번을 가지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이디 1번에 주전자가 배치된 상태입니다. 이 세팅이 그대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패턴을 만들어서 배치해 볼게요. 프론트 뷰에 벽을 하나 만들게요. 벽의 크기는 실제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4000 사이즈, 2000 사이즈로 벽을 만들고 위에는 10개, 밑에는 20개로 분할할게요. 이제 배치될 유닛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위에 정사각형 유닛을 하나 만듭니다. 이 정사각형은 200에 200에 30 정도 되는 박스를 하나 만들고 이 박스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꾼 다음에 앞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하고 컬랩스 합니다. 컬랩스는 선택되어 있는 면을 한 점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겠죠? 모서리에 있는 앞에 있는 점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볼게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배치가 되면 다 일률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밑에 있는 벽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한 다음에 쿼드 스캐터를 적용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 1번, 이 플랜은 전체가 아이디 1번입니다. 셀렉트 오브젝트로 지금 만들었던 유닛을 선택합니다. 그럼 똑같은 유닛이 반복되는 걸볼수 있죠. 여기서 로테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회전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면 로테이트를 회전시키면 되겠죠? 랜덤을 선택하게 되면 모두 불규칙하게 회전값을 갖고 불규칙한 벽면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한테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패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시드 값을 조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의 패턴을 얻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패턴을 하나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사각 패턴을 만들겠습니다. 이 사각 패턴은 똑같은 크기로 200에 200에 30의 크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각 패턴을 이제 배치해 볼 건데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박스로 선택해 줍니다. 두 번째 박스가 되면 박스가 배치됐기 때문에 평면으로 보이잖아요. 이 평면으로 보이는 상태를 높이 값을 조정해서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높이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두 배로 만들고 그리고 옆에 있는 베리에이션을 조정하면 불규칙하게 튀어나와 있는 벽면을 만들 수 있죠. 여러분한테는 이런 벽도 필요하겠죠? 이걸 잘 활용하시면 장면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이번에는 밑에 있는 에디폴리에 가서 일부분만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아이디 2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쿼드 스케터로 가게 되면
2번이 된 부분은 물체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ID가 0번인 곳을 2번으로 고치고 첫 번째 패턴을 선택해주면 ID 2번에는 여기서 선택한 소스 첫 번째 유닛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유닛도 마찬가지로 랜덤하게 회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회전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도 역시 높이를 조정해서 불규칙하게 튀어나오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형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가 있다면 다양하게 혼합할 수 있겠죠? ID를 잘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ID를 불규칙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규칙적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럴 경우도 어떻게 하면 이 패턴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에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위에 있는 셀렉션을 가게 되면 다양한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25%를 선택하게 되면 불규칙하게 25%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선택할 수 있죠. 퍼센트를 올려서 50%를 선택하게 되면 50%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클릭하게 되면 불규칙하게 바뀌게 되고 이 선택된 부분의 셋 ID를 1번이나 2번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긴 2번으로 바꾸고 컨트롤 I로 1번으로 바꾸게 되면 1번, 2번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쿼드 스캐터를 적용하고 셋 ID 1번에는 첫 번째 유닛 그리고 셋 ID 2번에는 두 번째 유닛을 적용할 수 있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높이를 불규칙하게 만들어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면이 없도록 원래 있던 오리지널 페이스를 보이게 해주면 다 막혀있는 상태의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만약 패턴이 200, 200 크기의 플랜 하나 만들고 가로, 세로에 세그먼트를 하나씩 준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해서 두 개를 익스트루드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할 때는 옆으로도 그리고 높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폴리곤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패턴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있는 물체의 폴리곤을 모두 셋 ID 1번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쿼드 스캐터를 적용한 다음에 첫 번째 물체로 방금 만들었던 물체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쿼드 스캐터의 더 장점 중에 하나는 원본을 수정했을 때 그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점을 스케일 하게 되면 그 모양이 이렇게 패턴에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나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이 쿼드 스캐터를 일단은 이런 기본 개념만 잘 활용해서 사용해 보시고 모델링 시간에서 이 쿼드 스캐터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플러그인 MCG 스크립트로 만나요.